여러분, 오늘은 간단하게 고등학교랑 대학교랑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궁금하지? 우리 고등학생 여러분들께서는 대학교만 가면 모든 게 달라질 것 같고 인생이 끝날 것 같잖아.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오늘 찬물을 갖다 확! 그 정도는 아니야, 사실. 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고등학교도 힘들잖아, 사실. 그런데 대학교는 도대체 어떤 부분들이 바뀌는지, 달라지는지, 새로워지는지에 대해서 제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런 노하우들을 좀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물리적인 그 수업, 교실, 렉처 홀들에 대해서 한 상황을 얘기를 해볼게요. 자, 고등학교 때는 보통 클래스룸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면은 뭐 큰 학교들은 한 2, 30명 들어가나? 그리고 작은 학교들은 뭐 한 10명 안팎으로 이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대학교에 가면 일단 몇십 명짜리 수업도 있기는 있어. 뭐 한 50명, 한 100명 미만짜리 수업들도, 작은 수업들도 있어. 그런데 문제는 커지면은, 솔직히 저는 코넬 다닐 때 지금도 있는 수업인데 2,000명짜리 수업도 있습니다. 자, 2,000명짜리 수업은 클래스룸에서 할 수가 없다. 어디서 하냐? 학교 오디토리엄 대강의 강당 콘서트 홀 같은 데서 해. 그러면 진짜로 어마어마, 무슨 이거는 아이돌 그룹이 와서 콘서트 공연을 하는 것도 아니야. 교수님 가운데 무대에 딱 서 있고 양쪽 옆으로 대형 스크린 두 개 빡, 그 다음에 쫙 돌아가지고 진짜 1,000명이 넘는, 2,000명이 육박한 학생들이 앉아가지고 우리 교수님의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는 거지. 굉장하지, 진짜. 자, 시험날을 상상해봐. 시험날은 더 골치 아파. 2,000명의 학생이 그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서 거기서 시험을 본다. 이게 얼마나 진짜 도떼기 시장 개판 5분 전이야, 진짜. 어마어마해. 근데 시험은 시험이걸라. 그러니까는 그 2,000명이 한 공간에 들어가서 한 정막이 흐르면서 시험을 다 집중해서 본다고 생각해봐. 생각보다 엄청 살벌해. 진짜 웃겨, 그런 경험은.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경험은, 고등학교보다 스케일이 엄청 커진다. 조금 놀랍고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저같이 작은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은 놀란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자, 두 번째는 선생님이 다르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 자, 고등학교 선생님도 선생님이고 프로페서들도 선생님이시긴 한데, 대학교의 프로페서들은 사실은 본인이 대부분 연구를 하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는 프로페서들이셔. 그런데 학부 수업을 맡았으니까 가서 본인이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한 관련된 공부를 렉처도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주된 목적은 연구와 연구의 실적이지, 1, 2학년 예를 들어서 이 학부생들을 수업을 하는 거에 점수 A주고 B주고 하는 게 나의 소울 업무는 아니다 라는 거야. 자, 그러면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다르지.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오로지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만 그 풀타임 잡으로 그것만 하시는 분들이니까, 사실 전문성 있게끔 배우거나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가서 선생님 나 이거 몰라요, 좀 설명해 주세요를 하기에는 고등학교 때가 훨씬 나은 환경이요. 선생님들이 훨씬 적극적으로 가르쳐준다. 대학교 교수님들은 사실 들고 가서 여쭤보기가 조금 민망한 게 있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갔을 때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해줄 확률도 약간 있어. 교수님들은 조금 더 높은 경지에 있다 라는 게 있어서 조금 거리감이 더 느껴진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그나마 친근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눈에 띄는 차이점은 출석인 것 같아요. 자, 우리 고등학교 때는 조금 강압적이야. 그래서 출석을 했냐 안 했냐, 지각을 했냐, 어텐던스를 다 체크를 해서,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그 성적표에다가도 갖다가 이렇게 적는단 말이야. 그래서 학교를 얼마나 성실히 다녔냐가 카운트가 된다라는 거고, 대학교 오면은 교수님들마다 본인 수업에 어텐던스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요즘에는 근데 그게 조금 많이 더 자율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느 부분을 생각하면 더 편하냐면은, 수업을 하다가 중간에 나가는 경우를 생각해봐. 자, 고등학교 때는 수업을 듣다가 선생님 잠깐 나 화장실에 똥 싸러 가야 되는지, 뭐 그냥 짜증나서 수업 오늘 도움 안 되는 것 같아서 잠깐 나가고 싶은지 아픈지 모르겠지만, 나가려면 선생님한테 익스큐즈를 받아야 돼. 선생님이 허락을 해주고 말이 돼야지 내가 또 나갈 수 있고 선생님도 그걸 또 메모를 하세요. 그런데 대학교는 교수님한테 그거를 말을 하고 수업을 갑자기 손을 들고 수천 명이 앉아있는 큰 아까 교실 같은 상황이면 갑자기 들고 내가 나갈 이러지 않지. 나머지 everyone else한테 방해가 안 되는 한에서 내가 그냥 뒷문으로 쓱 이렇게 나가도 no one really cares. That happens a lot. 뭐 자기가 알아서 그냥 자유 권한 하에 중간에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조금 더 자율적인 게 주어지기는 한다라는 면도 있습니다. 진짜로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볼 때는 시험이다. 고등학교는 성적을 받기 위해서 진짜로 every week assignment가 있고, 많은 선생님들이 과목에 따라서 다르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그 인클래스 시험이나 데일리 시험을 주는 선생님들도 있어. 학생들 입장에서 짜증은 나지만 그게 끝납니다. 고등학교가 끝나면. 대학교에 가면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1년에 얼추 표준적인 얘기만 해드리자면 한 3번 시험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중간고사 1, 중간고사 2, 그 다음 파이널 테스트. 이렇게 세 개에서 뭐 예를 들면 25%, 25%, 50% 해서 100점으로 그냥 시험을 끝내버린다. 이런 수업들이 거의 표준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그렇게 자주 안 와. 뭐 every week 있지는 않아. 그런데 그걸 망치면 비중이 어떻게 되겠니? 훨씬 타격이 큰 그런 체제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건데, 고등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꼼꼼하시고 아직 우리가 10대 아이들이니까 매주마다 매일마다 잘 이해는 하고 살고 있는지를 틈틈이 짜임새 있게 확인을 하고 같이 좀 끌고 가고 평가도 하고 이런 거지. 대학교에서는 스케일이 너무 커서 그런가 속도도 엄청 빨라. 그래서 they don't really care. 그냥 시험만 체크하고 그냥 F줄로 F주고 C줄 사람 C주고 B주고 A줄 사람 A주고 they just move on. 그래서 이해도나 평가를 그렇게 자주 받진 않는다. 자, 요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래서 더 좋은 건가 대학교가? 아니면은 세 번만의 평가를 받는 게 조금 야박한 건가? 여러분의 자유에 맡기겠습니다, 판단은. 하지만 그게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다. 자, 오늘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한 몇 개가 더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비디오가 너무 길었지만 또 지루한 면도 있고, 아, 시작되기 없는 자잘한 거는 비디오에 얘기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딱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의 얘기와 공감할 수 있는 것만 올려야 아, 저 사람이 말을 잘하는구나라는 여러분들의 이해도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더 나가지 않고 오늘은 멈추고 조금 더 연구를 해볼게요. 제가 몇 가지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스케일부터 뭐 다른 것들이 더 못생긴 애도 많고 이쁜 애도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서 나의 못생김이라든지 잘생김이 조금 표준화되버리는 뭔 말인지 알지? 내가 그렇게 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딸리는 것 같지도 않고 되게 중간은 되게 괜찮아진다 대학교에 가면. 근데 그런 쓸데없는 게 없는 거 말고 여러 가지 좀 더 연구해서 올게요. 여러분들도 시험 기간이면 시험 잘 보시고 좋은 하루 되시고요. 부모님들도 좋은 하루 되시고 언제나 하는 얘기지만 좋아요가 저한테는 힘이 됩니다. 조금 재밌거나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도 팍팍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언제나 환영입니다. 저는 다시 연구를 해서 또 공부를 해서 엄청 좋은 비디오를 만들어 올 테니까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갑니다.